제가 어떤 분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처럼 성경에 능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십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은데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정말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십니까?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나왔습니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뭐 주일날 지나면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기다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슴 두근거리면서 예배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하고 좀 힘들면, 아, 나한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유쾌하고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신앙생활이 힘이 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봐 억지로 나오신다면 왜 그럴까?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24절에 누가 나옵니까? 자, 사람 이름이 뭐가 나오죠? 아볼로. 그런데 아볼로를 들었더니 어디서 좀 들은 이름이죠? 아니, 지난 시간에 아굴라 들었는데 비슷하죠? 근데 그 아굴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24절에 아볼로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나중에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아볼로를 이해해야지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란 도시는 저기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아주 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있는 끼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에는 유럽 대륙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누구래요? 보세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까지 유대인이 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프리카 대륙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인데 이름이 아볼로예요. 자, 이 사람은 자, 에베소에 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가 좋고요? 언변이 좋아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자, 이 아볼로는 학식이 좋고 교양이 좋고 굉장히 높은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는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 웅변가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 웅변가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죠. 사람들 앞에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아주 웅장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볼로의 설교가 굉장히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매료돼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또 뭐에 능통한 자라고요? 성경에 능통하죠. 왜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뭘 하냐면은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뒤까지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른 보면은 죄도를 배워. 자, 이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 알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리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빠졌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죠. 요한의 세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요. 물 세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물 세례하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크다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요한이 한 것은 회개를 선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했습니다. 자, 요한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얼른 들으면은 제대로 한 것 같죠? 뭐가 부족할까요? 저 회개하라 했죠? 죄인이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오신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자, 신문에 기사가 나면은 우리가 보고 아 맞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어째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빨리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구나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서 아볼로가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는 것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 예수님은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잘 가르치긴 하는데 이걸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지식과 훌륭한 설득력을 가진 웅변가인 아볼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리키는 걸 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몰라. 아,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네. 어, 예수님 잘 전해 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깨닫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 그것을 알고 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그 부부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가서 그 집에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배웠어요. 그렇게 높은 지식과 훌륭한 언변과 사람들에게 높은 추앙을 받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천막치는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오라 해서 갔고요. 가서 배웠어요. 전 여기서 이 아볼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추앙을 받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적을 어때요? 받아들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봐라. 얼마나 내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내가 대단한데 내가 더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청한 안 가고 안 배울 수도 있는데요. 아볼로는 가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지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열심히 배우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참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 중국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중국에서 신학까지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신앙 초급반부터 처음부터 배워요. 이거는 보통 겸손함이 아닌 거죠. 이 아볼로가 그러잖아요. 배우잖아요. 자, 저는 이제 중국에서 물론 굉장히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하고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고 신학교도 활성화되지 않고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좀 뭔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와 이 성경 말씀과 조직하고 체계화된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하나님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그대로 순종하는 이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배운다는 게 참 훌륭해요. 그렇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참 훌륭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내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정말 인생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볼로가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배웠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을 배웠고 무엇이 본인이 부족한지 배웠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은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이 사람 웅변이 뛰어나고 훌륭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좋아할 정도로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에게 이래서 파가 많이 나뉘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보도록 하죠.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제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놓고 고린도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부족하죠.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누구의 세례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 누가 가르쳤기에? 아볼로가 부족한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부족한 신앙의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뭔가 이제 빠져 있는 걸 이제 바울이 보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에베소죠.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예요. 육로와 해로가 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여러분들 왜 신앙하죠? 저는 우리 아들이 아파서 신앙했어요. 시작했어요. 출발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 아들 병 낫는 거 처음엔 그랬지만 그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받으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이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먼저 받으라 그래. 그걸 모르면 설명을 하면 돼. 당신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얘기해서 아, 내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벌이 있어요. 우리가 늘 두렵고 걱정이 되고 공포와 불안에 가끔씩 무서워하고 가끔씩 걱정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월급을 못 받으면 다음엔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불안에 뜨는 이유는 이 불안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의 열매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죄 때문에 와요. 죄에 대한 벌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에는 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도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벌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을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또한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와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소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 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았죠? 죄는 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벌로 죽음이 오고 그 벌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가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고 지옥형벌 가는 이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어디에서 죽게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 동기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는 있지만 죄 없다 만들어주잖아요. 의롭다 칭해주잖아요. 의인이다 신분증 주잖아요. 안에서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병낫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시면요. 저도 그러긴 했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 이것을 제가 영생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병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병나으면 교회 안 와요. 병나서 병낫기 위해서 교회 안 돼 안 났잖아요.
병원 가면 되죠. 요즘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달라고 10년 동안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다가 아들 얻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나는 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을 때 뭘 받냐면 성령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일 하고 뭐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저 사람 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워서 나 혼자 일어날 힘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 중보기도 해 주시면서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알지 못할 때 조명하셔서 성경 말씀 깨닫게 해 주시고, 예,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는 보였고 바울에게는 보인 거죠. 자, 이런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가? 다른 이유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아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안 가고 싶지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또 일하다가 또 다칠까 봐, 또 무슨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겨우겨우 교회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진심으로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할 때 너무 기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거 최고로 원하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저 또 자고 싶은데 아이고 허리 팔다리 허리 어깨 하면서 우리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가기 싫어, 아이고 정말 이거 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인가, 이 얘기 안 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자, 여러분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무죄 석방됐어요. 사형수가.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날아갈 것 같죠. 더 이상 소원이 없죠. 뭐 억만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형수가 무죄 석방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진들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지옥 형벌 받을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가 지금 무죄 석방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데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죠.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바울은 자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이것을요, 자 회당에서도 가르치다가 또 저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2년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자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뭐 온갖 기적과 표적을 다 이루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고 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 기독교 기본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탄탄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것이 이 에베소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죠. 그래서 온 곳에 이 복음이 바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튼튼한 기독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의 핵심이 제대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십니까?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이지 않는 혈육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니까 응답이 없는.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믿느냐. 병자 고쳐줄 때 내가 믿느냐 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굶어 죽게 하겠어요? 참새 한 마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 저기 보겠습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르어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생활 겨우겨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복음의 핵심,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 처에서 지금 흩어져서 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 예배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함께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